깊어지는 고난 주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산 출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자 필수반인 새가족반과 출애굽기 성장반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4일 수요일까지이고요. 신청은 본관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듣겠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교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 사교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듣고 또 연극도 많이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사람에게 왜 사교 이야기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하고 물었더니만 A라는 분은 대답하기를 사교가 키가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려했기 때문에 유명하다 그러시고요. 또 B라는 분은 사교가 많은 흥금을